내가 여기서 느끼는 건데 경훈이가 여기서 굉장히 발랄하네. 발랄해. 여기서 우리 에이스야. 재밌잖아요 이거. 다양한 거 많이 하네 여기서. 우리 에이스야. 정답 마다카스카. 카스타. 카스. 애니메이션. 야 쭉 봐봐. 나올 수 있어. 정답 라이언킹. 셰프린이 라이언킹 제일 좋아했다. 히틀러 히틀러. 정답 타잔. 정답 정글북. 완전 반전으로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아 나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그래 왜 안 했어. 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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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1초 늦었어. 1초. 백설공주 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백설공주 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지금 뭐라고 답이? 뭐라고?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누가? 히틀러가? 히틀러가 왜 그랬대? 와, 야, 이게 뭐야? 진짜 1초, 야, 너, 1초, 1초. 혹시, 진짜 하려고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려고 그랬다. 우와. 젊은 시절 화가 지망생이었던 히틀러는 제3제국 출범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집에서 디즈니 만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캐릭터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백설공주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디즈니 만화가 독일 동화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 동화였어. 그 와중에 자, 우리 진짜 아깝겠다. 나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이거만 넘어가면 100% 신데렐라일 것이다. 제발 넘어가라 넘어가라 했는데 정말. 와 예상 못했어.